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 체제를 디지털 시장법, DMA 특별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6개월 안에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바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기기에 미리 저장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애플은 지난달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상 특별 규제 대상 기업이어서 아이폰 운영 체제와 웹 브라우저 사파리, 앱 스토어 등이 이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패드 OS를 비롯해 MS의 브라우저 엣지, 검색 엔진 빙,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네 개의 서비스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제외했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9월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섯 개 업체를 게이트키퍼로 이들 업체의 22개 서비스를 핵심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